코로나 이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 네. 많이 하지 않을까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한 하루에 시간? 열심히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한 10시간 공부한 것 같아요. 정말요? 근데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네. 아침 한 9시부터 시작해서 네. 야자까지 합치면 밤 11시 이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시간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또 제외하고 공부 물론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 저처럼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 평균을 까먹어서 평균은 190분입니다. 190분이요? 네. 하루에 3시간 정도. 3시간이죠. 아, 368이에요. 네. 아, 네. 그러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될까요? 2-3시간 비슷하게? 잠자는 시간 빼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4시간? 네.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균 시간은 13분밖에 네?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예전에? 네, 예전에. 요즘 코로나 예전에. 말고요. 아, 예전에. 그러니까, 평범한 시기에. 아, 네. 학생들이요? 네, 13분이에요. 아, 그럼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자? 그렇죠. 대화를 안 하고, 대화를 방에 안 하고 들어가서. 각각의 공간에 네. 가 있는 거죠. 그럼 부부간은 어떨까요? 부부간이요? 네. 그래도 같이 방을 써야 되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요. 네, 대화 시간, 평균 대화 시간. 한 40분? 이것도 뭐 가족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대화 시간이 한 시간도 못 미쳤다라는 그래. 답변이 65%에 달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절대적인 대화의 양 자체도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니 소통이나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질적인 그런 기술을 습득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